see you in a bit. I'll see you in a bit. See you in a bit. I'll see you in a bit. See you in a bit. I'll see you in a bit. Appreciate it. I'll see you in a bit. 자요 샤팅. Can you guys 장르별로? 아 진작 얘기해줘야지. 봐봐, 봐봐. 아이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콤하고 푸른 걸 좋아하는 세른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보고 싶은 예능이 있어서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 여행 영상 시리즈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재범 씨가 중국 예능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Street Dance of China라는 프로그램인데 시즌 6 박재범 씨는 이제 리더로 이제 출연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원소주 모자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모자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눈 안에 꽃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박재범 씨를 포함해서 리더가 3명이 나와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오건호 씨, 대만의 F4 출신, 그 다음에 이제 띵청신이라고 시래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예요. 그래가지고 2002년생 오건호 씨가 제일 형이고 박재범 씨가 중간이고 띵청신이 막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명이 팀을 꾸려가지고 대결을 하는 건데 리더들이 각자 이제 공연을 준비했거든요. Venice Jackson. 네, 오건호 씨의 영어 이름이 Venice. 그래서 Venice Jackson. 오건호 씨의 공연을 보고 박재범 씨는 여전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느낌이 나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재범 씨 등장. 비보, let's go. 저는 이제 이런 반응이 좀 신선했어요. 왜냐면 이제 박재범 씨 하면은 이제 가수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댄서들이 비보이 박재범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좀 신선했어요. 찾아보니까 이제 박재범 씨가 비보이 팀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딩청 씨는 제이팍의 무대에 대해서 제이팍 형은 원래 비보이이기도 했고, 이번에 팝핀, 브레이킹, 다양한 춤을 보여줬는데 무대를 찢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리더 중에 막내, 딩청 씨의 공연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딩청 씨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댄스들을 다 녹여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Woman Eye Shouting. 자, 리더 공연을 마무리하고요. 세 명의 리더가 이제 같이 무대에 등장해요. 돌아가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박재범 씨는 전 세계에서 모인 레전드급 댄서들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세계적인 댄서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팀의 깃발 그리고 심사 공간이 공개되는데요. 오건호 팀은 판다, 팀 제이팍은 사자, 그 다음에 팀 딩청 씨는 여우 깃발,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들은 누구에게 가서 평가를 받을 건지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마음에 드는 멤버에게 수건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수건이 10장밖에 없대요. 지금 여기에 이제 보면은 참가자가 160명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160명, 전체 30명. 자, 지금부터는 이제 리더 선택을 시작해요. 아, I think I'll be popular amongst the B-boys. And B-girls. 선택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리더에게 가장 많은 멤버들이 갔을 것 같냐? 박재범 씨는 몇 위 하셨을 것 같아요? Maybe first or second. 오건호 씨의 공간에는 36명이 왔고요. 박재범 공간에는 50명, 딩청 씨 46명. 그래가지고 이제 박재범 씨한테 가장 많은 댄서들이 왔어요. 박재범 씨의 심사 공간으로 온 참가자들의 이제 반응 중에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박재범 씨도 처음에는 비보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잘하지 않으면 수건을 안 줄 것 같다. 来到这个房间的难度就像朴海范队长他队长大秀一样 很难. 이제 리더의 심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처음 화면에 나온 댄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핀 댄서래요. 네, 프랑스의 살라라는 댄서예요. 네, 춤을 추면 춤 동작이 영어랑 중국어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춤이 아니라 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안에 있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모인 댄서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춤을 이제 추시는 분들인데 박재범 씨가 비보잉 하시는 분들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중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댄서 그리고 세계적인 댄서도 왔어요. 디유족, 비보이의 디유족. 네, 박재범 팀의 첫 번째 참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참가자. 워낙에 잘해가지고 이제 다들 수건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대기. 수건을 받은 멤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미개. Oh my gosh. 정민, 저량대. 비보이出身，他对B-boy还挺严格。 박 대장님이 뽑고 싶은 멤버는 이런 멤버래요. Whoever looked and felt comfortable when I watched them and were in the zone. 그 다음 참가자는 브라질 참가자예요. 세계적인 댄서, 레기인.
박재범 씨랑은 구면인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내긴이 한국에 왔을 때 만났었대요. 이분이 춤을 추는데 약간 춤 같기도 하고 약간 무술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크로바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보여주신 게 브라질 카포에라라고 하더라고요. 춤, 무술, 음악이 결합된 브라질의 전통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진짜 무술 보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춤을 다 추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브라질 문화에 대한 이런 자부심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재범 씨가 물어봐요. 세계적인 댄서신데 여기는 왜 나오셨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감을 받고 싶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재범 씨의 공연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쿨하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수건을 계속 안 줘가지고 이제 그냥 쿨하게 들어간 거예요. 되게. Thank you. Crazy. 처음으로 수건을 받아요. 다양한 스타일이 다 가능한 댄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건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댄서들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박재범 씨를 보면서 한 참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박재범 리더 역시 비보이이기 때문에 어떤 비보이가 진짜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보이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참가자가 등장해요. 배드머신이란 참가자인데 이 전 시즌에도 나왔던 참가자래요. 근데 이제 결승까지는 가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나왔다고 해요. 춤은 언제부터 배웠는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캐주얼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둘 다 굉장히 약간 긴장한 이런 느낌, 둘 다 긴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재범 씨도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 50명을 다 봐야 되지 춤을. 그리고 이제 다 체크해놔야 되지 누구 뽑을지. 그 다음에 이제 진행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영어를 쓰는데 중간중간 급할 때는 막 한국어 튀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And then 그다음에 장르별로 좀 Can you guys 장르별로 중국인 참가자들 중에서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박재범 씨는 중국어를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그 머리에 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 긴장감이 이제 저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보면서 이거는 또 긴장감이 있어야 재밌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드머신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좀 더 보겠다, 좀 이따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해요. 배드머신도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았어요. See you in a bit. I'll see you in a bit. See you in a bit. I'll see you in a bit. See you in a bit. I'll see you in a bit. Appreciate it. I'll see you in a bit. 근데 이제 박재범 씨가 그래요. 다른 팀 리더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빗으면서 등장하는 참가자, 미국인 참가자 조라는 참가자인데요. 여기 리액션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수건을 줘요. 이 참가자가 얼굴, 눈썹, 혓바닥 정말 신체의 모든 걸 이용해서 춤을 췄다. 그리고 모든 공간을 다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것과 춤은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That's a move. When you're listening to the music and you're going It's the same movement, but it looks different. It feels different. So I'm looking for people that dance.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냥 기술만 보여주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춤추는 사람을 뽑겠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샤오양이라는 참가자가 등장하는데 이 참가자도 바로 수건을 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참가자는 이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크게 막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바로 수건을 주더라고요. 박재범 씨가 이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이 레이샤오양 씨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슈퍼주니어 출신의 한경 씨가 등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계속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경 씨는 뒤에서 계속 기다려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50명을 다 보고 나서 제작진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해줘요. 한경 씨가 이제 뭐 드리러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 진작 얘기해줘야지. 오라만요. 둘이 한국어로 인사를 나눕니다. 박재범 씨는 이제 한경 씨가 잠깐 인사만 하러 온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왜 왔냐면은 수건을 주러 온 거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수건을 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고 다시 갑니다. 근데 이제 50명을 다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3명밖에 안 줬잖아요. 근데 이때 갑자기 이제 방송이 나와요. 중앙 광장으로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틀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입니다. 근데 수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배틀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 씨가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아까 줬던 수건을 다시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재범 씨가 숨기다가 팀별 배틀을 하는데 3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배틀을 하고 1등 팀은 수건 2장, 2등 팀은 1장, 3등 팀은 빵장 그렇게 이제 걸고 하는 거야 배틀을. 심사위원 3명이 등장하고 배틀 규칙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MC가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어로 막 유창하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박재범 씨가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통역 리시버로 이제 듣는 거거든요. 통역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알려주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어야 되거든요. 머리에서 불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정이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해요, 표정이. 제가 병을 돌려가지고 공격팀, 수비팀을 정해요. 이제 오건호 팀, 딩청신 팀 대결 시작. 심사위원 3명의 투표로 딩청신 팀 승리. 여기 심사위원 분들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서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해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미스터 위글스라는 분인데 왜 저 댄서를 뽑았는지 이거 설명을 해줘요. 사실 제 눈에는요, 여기 대결에서 진 사람이 더 잘하는 느낌으로 이제 보였거든요. 굉장히 동작이 크고 막 멋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줘요. 많은 비보이들이 컨테스트에서 이기기 위해서 동작을 크게 하는데 근데 정말로 자신감이 있는 비보이들은 자신만의 그런 작은 창조적인 그런 작은 오리지널 동작들을 이렇게 엮어서 춤을 보여준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댄서만의 스타일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동작이 큰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자신만의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재범 팀 등장. 팀 박재범에서는 첫 멤버로 레이 샤오양이 나가요. 그 다음에 딩청신 팀에서는 타이티라는 댄서가 나오는데 이 타이티라는 댄서가 지금 세계 스트릿 댄스계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실력자래요. 그래서 이제 타이티가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건호 팀이 다시 도전을 하고 이 참가자는 이제 페이지 비행기라는 참가자거든요. 이 동작이 대드암 동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딩청신 팀에서는 시자치라는 댄서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춤추기 가장 어려워하는 노래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난 너무 질 것 같아. 우리 팀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는데 이제 제가 보는데도 이 춤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다는 게 막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작이 뼈가 남다른 느낌이랄까요? 무시무시하게 추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분을 보는데 제가 이제 유튜버 중에 이제 추던님 팬이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근데 그분 느낌이 약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닮았다 이러면서 봤어요. 두 분 다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신감 없이 나갔는데 2-1로 이겨요. 근데 여기 또 이제 심사평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위글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스트리트 배틀에서 댄서가 이 음악의 모든 박자를 다 알고 이 모든 박자에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춤추는 거를 오지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제 오지들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배틀에서 DJ가 틀어주는 음악이 댄서가 이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나오는 음악을 댄서가 다 알아가지고 이 박자에 딱딱딱딱 맞추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즉흥적으로 나오는 음악을 즉흥적으로 듣고 몸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시자치라는 댄서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재범 팀에서 또 도전을 하는데 조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참가자고요. 타이티가 이번에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타이티가 또 이겼어요. 딩청신내가 또 이겼어. 그래가지고 네 번 연속을 이긴 거예요. 딩청신내가. 박재범 팀에서 두 명 탈락. 오건호 팀에서 두 명 탈락. 한 명씩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재범 팀의 조가 얘기하길 이게 전략이었대요. 일부러 이제 자기의 무기 중에 한 가지만 딱 꺼냈대요. 상대편 댄서들이 모든 동작, 모든 창의적인 동작들을 미리 다 소진하게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댄서가 한 명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건호 팀의 마지막 멤버 출동. 이번에도 타이티가 또 나와요. 그래서 타이티가 또 이겼어. 이 타이티가 춤 동작이 마르질 않아요.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심사위원, 미국의 또 세계적인 댄서 파핀 피트라는 분이 또 이렇게 설명해줘요. 타이티라는 댄서가 라운드마다 자기가 누군지 보여줬다 계속. 그리고 계속 창의적인 자신만의 동작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제 박재범 팀의 마지막 멤버 네기인이 나가는데 상대로 나온 멤버가 딩청신 팀의 위즈인데 네기인이 얼마 전에 위즈의 춤을 심사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코칭을 한 적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제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과 제자의 대결. 결과는 박재범 팀 승리.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 교대를 합니다. 딩청신 팀에서 이제 공격. 딩청신 팀에서는 시자치가 나왔어요. 여기서 누가 이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2-1로 시자치가 이겨요. 이제 박재범 팀은 2위를 해서 수건 한 장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요. 이제 멤버를 한 명씩 호명하는데 지금 남은 수건이 8장인데 10명 넘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댄서들에게 장르별로 서달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다들 너무 잘하는데 수건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再跳第二轮的时候就是要看你的其他可能性
专业，太专业了。他会把所有人看完，把好的画个圈，他的想法，他的小细节，真的是佩服。 자, 여기서 1화가 마무리되고 2화 예고가 나가는데요. 몇 개 남았다고요? 마마! 봐봐! 박재범 씨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